드디어 받았다. 퍼즐 3 프로. 아, 진짜 QC 이슈 때문에 미뤄진 배송이었어요. 폴드 6와 함께 서번 예약 주문했었고, 당시에 무료 케이스 등등까지 받았는데, 아, 이런 진짜 QC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아니, 이것 때문에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니. 아, 참. 이렇게 기다려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교환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발 이제 문제 없길 바라면서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실물 영접. 버즈 3 프로. 우! 본체 보기 전에 액세서리부터 보기로 할게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그 뚜껑에 달려있는 액세서리 상자. 그 안에 보면 충전 케이블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랑 뭐 워런티 등등 페이퍼들 쫙 들어있고. 아,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충전 케이블 안쪽에 EOT 여분이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다른 두개 세트, 스몰하고 라지. 자, 이제 본체 한번 볼게요. 화이트랑 실버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저는 실버를 택했고요. 그 화이트는 너무 저기 타사 사과 제품 같기도 해갖고 실버 택했어요. 자, 한달 기다려서 받은 만큼 QC 체크 한번더 해볼게요. 1차적으로는 이리저리 돌려서 보면서 외관에 문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대부분 문제가 많았던 이어폰 높이 차이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다행히 제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번엔 이어폰에 흠집이나 유격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QC 문제 삼았던 사항이라서 꼼꼼히 볼게요. 문제 없어 보이니 이때는 케이스도 요리조리 확인해 볼게요. 이 약간의 얼룩이 좀 보여서 이 정도면 뭐 문질문질 해보니 없어지긴 하네요. 다시 한번 케이스 외관까지도 확인해 보니 깔끔하네요. 합격! 이어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유격 이슈랑 라이트 이슈가 있었어요. 유격 이슈의 경우에 그 이어폰 결합 부분이 매끄럽지가 못해서 초기 물량 중에 좀 많은 이슈가 있었긴 해요. 많은 분들이 교환도 받고 여러 번 받았는데도 이슈가 있었다길래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양쪽 다 보았는데 저는 매끈매끈한 게 유격 이슈는 없어 보이네요. 이걸 한달 기다린 보람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번엔 케이스에 다시 넣어서 라이트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이리 넣기가 힘든 건지 어색해서 그런 건지 여기 삼각형 모양 요거 맞춰서 넣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한번더 이어폰 높낮이도 가까이서 확인해 주고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라이트가 온 되는데 라이트 그 길이 그리고 밝기 모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동일하니 정상이네요. 이전 버즈 2 프로와 비교를 살짝 해보면 케이스 모양은 정사각형에서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좀 변동됐고 크기도 조금 더 커지고 두께는 대신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어폰 모양이 변경되면서 케이스 모양도 변경된 것 같네요. 이어폰끼리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버즈 2 프로는 약간 동글동글한 콩 모양이었다면 버즈 3 프로는 약간 콩나물, 그 저기 사과 쪽 같이 이게 콩나물 모양으로 진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운 건 버즈만의 모양이 없어지고 사과즙이랑 똑같이 돼버린 게 아쉽네요. 버즈 프로 케이스를 열면 자동으로 손에 인식되고 설치 및 연결까지 가능해요.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고 이어폰 케이스에 넣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귀에서 빼고 난 모양 그대로 넣을 수도 없고 콩나물 그 줄기 부분을 반대로 짚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색하고 불편하네요. 자석도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많이들 찢어먹은 그 이어티 교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미디움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도 귓구멍이 작아서 스몰 사이즈로 한번 교체해 볼게요. 다들 잡아 뜯듯이 그팁 부분을 당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기려고 하는데 우선 잡기가 미끄럽고 찢어질까봐 조심스러워요. 우선 분리는 잘 했고, 자, 이제 스몰 사이즈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 부위를 12시, 6시 반향, 그 돌기 맞춰서 해줘야 돼요. 케이스도 후딱 열어볼게요. 심플하게 두개 이렇게 위아래에 들어있네요. 뭐, 나름 흠집 나지 말라고 비닐로 각각 쌓여 있고요. 케이스랑 본체랑 떨어지지 말라고 고정용으로 스티커가 각각 위아래에 붙어 있긴 하네요. 케이스가 딱 맞으면 잘안 떨어지긴 할 텐데, 뭐 우선 붙이라니까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붙이고 나니까 그 아쉬운 점이 뚜껑 부분은 블랙 한 줄로 스티커 부착 가리기 위해서 한것 같긴 한데, 이게 그 투명한 뚜껑의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디자인이에요. 좀그 점은 아쉽고, 그래도 줄을 달수 있는 구멍 옆에 달려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린 버즈 3 프로 언박싱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용 후기로 곧 찾아올게요. 빠이.